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의료비 부채를 탕감해주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습니다. 연 3% 이상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환액도 월소득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이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 JFK 공항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고 항공기 출 도착이 지연되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리노이주 한 시골 마을에 부임한 한인 여성 목회자와 가족이 인종차별에 시달리자 교회가 주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당내 유력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선거 모금도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1018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44%,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차 범위 이내지만 트럼프 대세론에는 금이 갔습니다. 또 다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2%, 트럼프 전 대통령이 38%,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8%로 해리스 부통령이 더욱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트럼프 캠프 측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평가절하하면서 새롭게 후보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도전자들과 논쟁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6%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에 그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항목에서 22%에 머물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도를 공격했지만 이제는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보다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91%로부터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0%였습니다. 또 해리스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약 75%,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경선을 통해 뽑아야 한다는 의견은 25%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의료비 부채를 탕감해주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습니다. 의료비 부채에 연 3% 이상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환액도 월 소득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22일 지난달 말 주의회를 통과한 의료비 부채 구제법에 서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 법을 루이자 카먼법으로 명명했습니다. 카먼은 머피 행정부에서 의료비 부채 경감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계한 담당자였지만 지난 1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법은 의료비 부채를 안고 있는 주민이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최대한 돕고 공격적인 채권 추심 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채에 대해 연 3% 이상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고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300% 미만인 의료비 채무자의 임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500달러 미만인 의료비 부채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채권자는 의료비 부채에 대한 첫 번째 청구서가 발행된 지 120일까지는 채권 추심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합리적인 지불 계획을 채무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합리적 지불 계획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매월 상환액이 월소득의 3%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머피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주 전역의 주민들이 더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영리 연구단체 어번 인스티튜트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저지 주민의 약 11%가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계의 경우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는 비율이 16%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주 전체 주민의 의료비 부채 중간값은 $472지만 유색인종의 부채 중간값은 $492로 약간 더 높은 상황입니다. 뉴저지주의 의료비 부채 구제법의 대부분 조항은 서명 후 1년 후부터 발효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이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은 뉴욕주 역사상 가장 남용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은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홈케어를 받아야 하는 환자나 노약자가 직접 자신을 돌볼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낯선 간병인이 집을 방문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던 이들이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간병인으로 지정된 이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지원금은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시간당 최대 27달러 수준입니다. 뉴욕주가 간병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자 자격을 2015년부터 대폭 완화하면서 수혜자가 급증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록된 간병 대상자의 수는 2016년 2만 명에서 2023년 24만 8천 명으로 7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5년간 뉴욕주 메디케이드 지출은 3배 수준으로 늘어난 91억 달러 규모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할머니와 집에 앉아있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일자리가 없는 젊은 층이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뉴욕주는 이 같은 프로그램 악용 사례가 많은 만큼 간병인 등록 기준을 다시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 예산안에는 프로그램을 감독할 주 차원 중개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 JFK 공항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고 항공기 출 도착이 지연되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오늘 오전 7시경 JFK 공항 8번 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터미널 C구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했으며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터미널에 있던 항공사 직원과 여행객 등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며 건물 밖에 대피 중인 승객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오전 8시 15분경 터미널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공항 측은 사고로 인해 일부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됐다며 항공편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8번 터미널은 아메리칸 항공,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캐세이 퍼시픽, 퀀타스, 일본 항공 등의 항공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한 시골 마을에 부임한 한인 여성 목회자와 가족이 인종차별에 시달리자 교회가 주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일리노이주 지역 매체인 TheCityOne.com에 UMC 소속 모리슨 연합 감리교회 직원 교구위원회가 호소문을 게재했습니다. 캐시포스 등 이 교회 위원회 관계자 6명은 호소문에서 담임인 한인 강선아 목사와 가족을 동네 주민들이 보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소문에는 2년 전 목사님과 가족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며 안타깝게도 이들과 어린 자녀가 1년 반 동안 한 중학생 그룹으로부터 괴롭힘, 욕설 등을 통해 모욕을 당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지역사회가 강 목사 가족에 대한 괴롭힘 등을 즉시 중단하고 가해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멈출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리슨 연합 감리교회 교인들은 호소문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괴롭힘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이 훼손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존중심을 보여달라고 부탁해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모리슨 연합 감리교회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프랭클린 그로브 지역은 인구 약 1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입니다. 6월 주택 판매는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은 속도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6월 미국 기존 주택 매매는 5월 대비 5.4% 감소한 389만 건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주택 거래량도 지난해 6월에 비해 5.4% 감소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최근 거래량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연간 399만 건에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AP통신은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사상 최고 가격으로 인해 기존 주택 거래가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둔화되면서 6월 전국적으로 주택 침체가 심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전년 대비 4.1% 상승한 42만 6,900달러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분양 주택은 약 132만 채로 5월보다 3.1%, 지난해 6월보다 23% 각각 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거래 속도로 4.1개월의 공급량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4에서 5개월 공급은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균형 잡힌 시장으로 간주됩니다. AP통신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주택 매매 증가는 사상 최고 수준의 주택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주택 구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여권이 전 세계 여권 중 국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 3위로 191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미국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민권 및 거주 자문회사 헨리앤 파트너스가 23일 발표한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 여권은 195개 국가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1위입니다. 싱가포르에 뒤이은 공동 2위는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192개 목적지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함께 3위에 올랐습니다. 2014년 미국과 함께 1위였던 영국은 4위에 올랐고 미국은 비자 없이 방문 가능한 목적지가 186개로 8위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41개국으로 96위를 차지했고 최하위 103위 아프가니스탄은 26개국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어 역순으로 시리아, 이라크, 예멘과 파키스탄 등이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린 가상의 패션쇼 영상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억 5천만 회를 넘어섰고 100만 회를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AI가 생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패션쇼 런웨이를 걸어 나오는 모습으로 꾸며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힙합풍의 모자가 달린 긴 티셔츠를 입고 큰 금색 목걸이를 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주황색의 미국 교도소 수감자 옷으로 보이는 복장을 하고 손에는 끊어진 수갑을 든 모습으로 묘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휠체어에 탄 채 평소 즐겨 쓰는 선글라스를 쓴 모습으로 푸틴 대통령은 명품 로고로 가득한 무지갯빛의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어깨를 드러낸 모습으로 나옵니다. 시 주석은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의 곰돌이 푸 캐릭터가 그려진 옷을 입고 곰인형 가방을 든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위를 예약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가슴 부분을 제외하고 상의를 과감하게 드러낸 패션으로 묘사됐습니다. 이 가상 패션쇼의 말미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 보이는 인물이 글로벌 IT 대란 이후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기기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뜬 상태인 블루스크린을 손에 든 장면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네시스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5년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아트 파트너십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미술관 정면 파사드에 설치 작품을 전시하는 더 제네시스 파사드 커미션을 후원할 계획입니다. 1870년 개관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세계 4대 미술관 중 하나로 전 세계 예술 작품 수만 점을 소장해 매년 7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곳입니다. 더 파사드 커미션은 2019년부터 진행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대표적 현대 미술품 전시 시리즈로 완게치 무투, 캐롤 보브, 휴 로크, 나이리 바그라미안 등 저명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바 있습니다. 더 제네시스 파사드 커미션의 첫 번째 전시는 오는 9월 12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8개월간 현대 미술 작가인 이불의 대규모 설치 작품 4점이 전시됩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밥 메넨데스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이 내달 20일부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어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죄 평결에 대해 항소는 물론 대법원 상고까지 끌고 갈 생각이라면서도 중요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원을 긴 법률 절차에 연루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스가 상원 의원직에서 물러나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내년 1월까지 잔여 임기 동안 그를 대신할 임시 상원 의원을 임명하게 됩니다. 한편 메넨데스 의원의 사퇴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에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에 따르면 오는 9월 9일부터 NYC 페리의 1회 탑승 요금이 현행 4달러에서 4달러 50센트로 인상됩니다. 또 10회 탑승권은 27달러 50센트에서 29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반값 할인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주중 등 하교 시 페리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내달 1일부터 뉴욕시 학생 계정 포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는 지난 22일 소피아장 북클럭을 새로운 클럭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장 신임 클럭은 이날 열린 타운의회 원례 회의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펠팍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 신임 클럭은 지난 4월 진아 킴 전 펠팍 클럭의 사임 이후 사실상 클럭 대행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에서 클럭은 실질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장 신임 클럭은 한국에서 태어나 지난 2000년 미국으로 온 이민 1세로 지난 2009년부터 15년간 펠팍 타운 정부에서 근무하며 타운 정부와 한인 주민을 잇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몇 차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